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코앤드림이고요. 오늘 주가는 음봉입니다. 일단 개파락이 좀 강하게 만들어졌고, 아무래도 뭐 테슬라가 금요일날 이제 또 많이 밀렸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2차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개파락이 만들어졌다. 하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뭔가 그 하락의 압박을 장중에 뭐 크게 받진 않았고요. 모처럼 이제 반도체, 특히나 삼전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, 바이오 쪽이 이제 좀 착실한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적 시즌, 또 배당 시즌에 대한 그 본격적인 시기죠. 네, 보통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뭐 9월부터 많이 들어오고, 배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연말까지 쭉 들어오다가, 막판에 이제 탕! 배당 받고, 피날레를 쳐버리는, 네,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데, 오늘은 그런 것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았나. 그 다음에 실적 시즌. 이번 주 일정, 반도체 메인 기업들이 먼저 가져갑니다. 우리나라는 본격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ML, 뭐 TSMC. 이번 주에 둘다 예정이 되어 있죠. 수요일, 목요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. 그래서 반도체가 좀 틈을 노리고 잘 치고 들어왔다. 또, 냉정하게. 바이오랑 2차전지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누가 위에 있다라고 보기가 가리기가 힘들어요. 최근에만 놓고 보면. 하지만 2차전지는 믿을 구석이 있는 게 이번에 LG엔솔의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. 적자폭을 굉장히 줄였고, 또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의 실적 예상치가 2분기에 저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, 이런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2차전지가 실적이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. 바이오는 늘 실적 시즌에는 좀 힘이 빠지죠. 예, 힘이 빠지는데, 물론 뭐 오늘 강세를 보여준 종목만 보면은 바이오 쪽이 좀더 많긴 했습니다. 하지만 뭐 대장주, 메인 종목들, 그 주도주급 종목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, 개인 투자자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, 예,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오가 좀 과열 양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.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시속 게임을 해 나가는 그런 구도. 물론 일정상의 우위는 반도체가 이번 주에 조금 더 강할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2차전지 지금 음봉 3개 조정 다 받았고, 에코엠드림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데, 뺄수 있는 가격까지는 다 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처음에 이제 42,500원이라는 가격을 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요 가격. 앞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었다. 그 다음에 이 경계라인. 여기였죠. 네, 요 구간이었는데, 오늘 뭐 저점이 물론 42,000원에 끝나긴 했습니다만, 제가 계속적으로 당부해드렸던 이 캔들 영역을 지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이 캔들 영역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추세가 깨졌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. 뭐 하지만 아직 그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고요. 오늘 금투만 매도를 좀 강하게 했고, 나머지는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. 예, 그대로고, 투시는 앞구간에 워낙 매수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하고 있는 수량 자체가 크게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. 에코앤드림은 지금 음봉 3개에 꽤 많이 밀렸습니다. 주가 거의 단기간 한15% 정도 밀렸고,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이제는 42,000원을 찍은 만큼 좀 반등을 보여줄 타이밍이지 않나. 에코앤드림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을 지켜주는 액션들이 은근히 나왔거든요. 에코프로, BM 이런 종목들도 딱 여기입니다. 지지라인을 그냥 좀 막아주는. 그리고 뭐 LG엔솔이나 이런 애들도 오후에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, 뭐 에코프로, 그쵸? 그 다음에 뭐 금양, 포스코, 뭐 DX도 마찬가지고, 포스코, 엠팩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, 이게 다 지지라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. 이거 보면 대부분 다 3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, 내일 오늘 또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내일 반도체가 좀뭐 쉬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, 그때는 이제 2차전지가 좀 반등을 보여줄 타이밍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보여져요. 뭐 테슬라 때문에 좀 많이 밀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, 뭐 테슬라 이슈는 사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수익성에 좀 의구심이 강했던 거고, 뭐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의 모멘텀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.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테슬라 밀렸던 날에 다른 이제 그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또 반대로 또 올랐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주가 밀릴 때, 뭐 우버 같은,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택시, 뭐 자율주행 뭐 관련 기업들은 또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을 보면, 아,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좀 자율주행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다. 오늘 우리나라 자율주행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.
반면에 이제 H&N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윗꼬리, 아랫꼬리, 혹은 시가 밀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다가 마감이 된다거나, 이런 식으로. 네,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. 그리고 가격 라인들도 얼추 그냥 막아줄 가격들은 대부분 다 지켜놓고 끝났다. 코엠드림도 일단은 요 앞에 만들어졌던 이 캔들,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유예를 준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전저점 라인 여기가 되겠지만,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, 논스톱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합니다. 내일 아침에 뭐 시가가 밀린다거나 오전에 음봉이 살짝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오후장부터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,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아직은 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. 워낙에 올라온 구간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세도 지금 아래쯤부터 한 40% 45% 올려놓고 네, 십몇 프로 뺀 거거든요. 물론 이 수익적인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합니다. 34%이기 때문에. 하지만 못 버틸 구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뭐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깨버린 차트도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, 결국 어디를 찍고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는지, 혹은 뭐 그 반등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다라고 해도 어떤 가격을 찍은 다음에 반등이 다 같이 나와주는지,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오늘 약간 좀 어지럽긴 했지만 이창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기회가 아예 없진 않다. 그리고 다른 업종 대비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도 않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참고 자료들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됩니다. 아래쪽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. 저희가 정말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고, 또 무료 수익 종목도 채널 안에서, 텔레그램 안에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